세상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니까 아, 이 웅장함에 압도되었는데요. 그래서 저 첼로댁이 오늘 선비 정신이 가장 잘 깃들어 있는 곳을 콕콕 집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면 성실한 선비들의 생활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 이 중에서도 의복에 드러난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한복촌을 먼저 찾았는데요. 잘 어울려요. 바르게 옷을 입어 예를 갖추던 선비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벗겨졌어요. 새로운 의복을 입은 인형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이야기에 몰입감을 더한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상모도 돌리고. 이번엔 한식의 우수성을 만나러 한식촌으로 향했는데요. 선조들의 다양한 전통 상차림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 실제로? 그런데 분위기가... 조리대가 있어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요리를 만들고 체험하는 곳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복숭아입니다. 복숭아가 진짜 이뻐요. 제 주먹보다 훨씬 큰. 얼굴만 한데요. 얼굴보다는 작은. 영주의 풍성한 제철 특산물, 더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워보자고요. 먹기 좋게 손질한 복숭아와 레몬을 재료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 졸이기만 하면 복숭아 조림 완성! 참 쉽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토종콩인 영주 부석태! 맛 또한 남다르다는데요. 이곳에선 콩 푸딩으로 색다르게 변신! 복숭아 조림과 찰떡 궁합이라고요. 샐러드에 카나페까지 맥주로 직접 만들어 더 특별한 요리! 마시기까지 하니 뿌듯함이 배가 되겠죠? 앙!